있으면은 세계가 아는 걸, 세계가 아는 걸 혼자만 있다고 있다고 없어지나요? 역사는 안 없어지지. 어느 가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지금 정말 기가 막혀. 입사를 깨물고 도망하려고 소리치고 도망하려고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나야 날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아유 언제 조금 해결하게 나나고 제발로 돈 벌러 갔다고 그게 너무 한심하잖아요. 일본 제사도 업종이들어 어쩌려고 나오라는 거야? 어? 일본 제사 너 일본인이 합성 됐지? 개망신이야, 개망신. 그걸 듣고, 그걸 보고, 밖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수치시는 것은. 그대들의 심장에 얽힌 한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조국보다 먼저 짓밟히고 해방보다 먼저 잊혀진 역대의 눈물 꽃이요 처절하게 짓밟힌 들꽃이요 서름에 못 박힌 동백꽃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농욕된 그대의 여성 그대의 인권 어이타 조국도 부모도 형제도 그 소름을 짐작하리 우리 모두의 어머니여 우리 모두의 사랑이여 이제는 옥구름 매무새 보이려고 지장하시고 꽃길 따라 잘 가시오 편히 쉬소서 영면하소서 사랑도 미움도 머무는 곳 어디요 무명치마 무신의 희영천이여라 구름 속에 달 같듯이 우리 동실 날아라 지치고 눈물 한 모금
진작에 엄마랑 여행 좀 다녔으면 좋았을 걸.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행을 다 온 거야? 응? 여긴 또 어떻게 하시고?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고향? 아, 무슨 고향? 엄마 고향은 고향이라며. 경기도 고양시.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첫 번째 고향은 여기요. 남강이 흐르는 보고 싶고 그립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내 진짜 고향. 왜? 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군의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일본군 점령 지역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강제 동원된 젊은 여성의 수는 최소 8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조선인 젊은 여성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일본은 취직이나 돈벌이를 미끼로 여성들을 끌어모으거나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납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동원된 위안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하루에 60명에서 70명가량의 군인을 받아야만 했다. 성병과 임신에 대한 공포, 모든 피해 여성들이 느꼈던 깊은 수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자살하거나 혹은 탈출을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이라는 국가가 피해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하여 집단적인 성폭력을 가한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그러나 일본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의 억울한 할머니들은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와, 좋다. 난 좋은 남자 만나서 꼭 시집 갈 거다. 돈도 아주 아주 잘 벌고 나한텐 다정하고 자식들한테 잘하는 그런 남편 만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노릇하며 살 거다. 그럼 학교에 다니고 싶고 소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아 참, 일본에 가면 신여동들이 그렇게 많다며? 야, 왜? 신여동이 아니라 신여성. 그러니까 신여동. 왜? 하도야 왜 때려? 정말. 난 가족들이랑 다 함께 살고 싶어. 아버지는 빚으로 감옥에 가셨고 오라버니는 돈을 벌겠다고 만수로 갔는데 소식도 없어. 남동생은 경성으로, 나는 일본으로. 이제 고향엔 어머니랑 남동생만 남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겠지? 그럼. 나도 고향에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언니랑 아버지랑 함께 살 수 있겠지? 그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또 갈 수 있겠지? 그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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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몰랐습니다. 아유, 휴식하러 가야지. 네? 휴식하러. 휴식하러 가야지. 내 이름으로. 죽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지. 탈출을 시도했던 친구가 죽었어.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자살을 하고.
난 임신을 했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갖게 된 거야. 끔찍했지. 아이와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살고 싶어졌어.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도 우린 살고 싶었어.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 남강이 흐르는 내 고향으로 떠났어. 순이 아니오? 우리 위암으로 끌려갔다더니 용케 돌아왔네? 시상해! 아니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왔대? 어이 더러운 년! 저 봐봐! 저 임신했나봐! 임신? 아니 근데 누구예요? 아이고 누구인지 알게 뭐여. 창녀가 임신을 했는데? 더러운 창녀구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저런지야. 아이고 나였으면 죽었지. 여기는 못 돌아오지. 아이고 어떻게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이고, 몰라도 어떻게 여길 왔죠? 아이고, 저기 어디 멀리라도 갈 것인지. 어머니, 언니, 아버지, 누나한테 왜 그래?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당장 나가 지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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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날 노려보고 있었어. 너의 아버지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비웃었어. 예쁜 네가 태어났을 때도 그들은 날 감시하고 있었어. 네가 학교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들은 날 짓밟고 또 짓밟고 난 무슨 할 수가 없어. 무슨 할 수가 없어. 엄마 괜찮아?
있잖아요. 아,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괜찮아.
말도 말아. 인사라도 하고 갑시다. 마지막 하는 길에 인사라도 하고 가자. 시민 여러분들 한 풀고 원 풀고 나는 안에 나무 안에 파물 나무